쇼 같아서 말이죠. 쇼. 강진묵한테 낚싯줄 갖다 준 사람이 누군지 아직도 오리무중이던데. 강진묵 자살한 그 시각 문주경찰서 강력계 CCTV가 하필이면 나가버렸으니까. 그리고 강진묵 위에서 나온 시체 검안서, 그걸 아무나 뗄 수 있나? 가족 아니면 경찰인데. 아시다시피 윤미애 씨는 고아였으니까. 이번엔 내가 강진묵을 죽였다. 왜 이래요? 강진묵만 죽였어요? 강민정도 죽였잖아. 당신이 손가락 발견하고 신고 안 했잖아. 두 사람 모두 다 죽어서. 그래서 이 집이면 전부 다 당신 소유가 됐잖아. 그래, 여기 내 사유지 맞으니까 이제 그만 가세요.